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시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XR 섹터, 한글로 말하면 이제 확장 현실이죠. 이제 해당 섹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XR은 다들 아시는 이제 VR, AR, MR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이제 확장 현실 섹터이고요.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이제 올해 초 이번 주에 있을 미국에서 열리는 CES에서 주요 기술 카테고리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타버스 부분은 사실 기술의 핵심이 이 하드웨어의 고도화인데 이 하드웨어의 고도화를 이번 CES를 통해서 신규 VR, AR 기기들이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대 관심작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2일 것 같습니다. 올해 이미 2월 달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번 CES를 통해서 게임 라인업 등과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기대감들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외에도 메타의 최대 공급업체, 디스플레이 공급업체 중 하나인 샤프에서도 VR 프로토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번 CES를 통해서 다양한 VR, AR 기기들이 출시가 됨에 따라서 이번 CES를 넘어서서 올해 한 해 동안에도 VR, AR 기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재조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 섞인 관점에서는 이미 주가가 CES를 앞두고 상당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우려감도 있으실 텐데요. 다행인지 아닌지 전일 이제 주가들이 크게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일의 주가 하락이 중장기적인 이제 주식을 가져가시는 입장에서는 좀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일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2022년 VR 판매 대수가 조금 감소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 기준 VR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21년 대비 2% 정도 감소를 하였고요. VR AR 기기를 합치게 된다고 하면 전년 대비 약 10% 정도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제일 큰 부분은 최대 업체 중 하나인 메타 퀘스트, 이제 메타에서 만든 메타 퀘스트 프로가 전작인 메타 퀘스트 2보다 높은 가격에 출시가 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점, 수요적인 부분이 상당히 둔화되었다는 점으로써 2022년에 판매 대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나 이제 시장에서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서 올해 2023년에는 VR, AR 기기들이 상당히 다채로운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2와 함께 메타퀘스트 3도 상당히 대중적인 가격으로 이제 디바이스의 대중화를 좀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대 관심작인 애플의 리얼리티1이 높은 가격이지만 올해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 해당 제품이 출시되면 시장의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CES는 사실 지금까지 세상을 바꾼 기술들이 모두 다 나왔던 이 전시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CES는 팬데믹 이후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하는 이번 전시회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고 앞으로도 성장성은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네, 종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FPCB 업체 중 하나인 뉴프렉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뉴프렉스의 경우 말씀드렸던 FPCB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이며 스마트폰 IT 기기용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용, 헬스케어용, 그리고 이제 XR 기기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제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적으로 보시게 되면 2022년 기준 매출액이 2,60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약 18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였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고객사의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와 함께 XR 기기 시장이 확대됨과 함께 외형 성장과 이익 성장이 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XR 기기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동사의 경우 메타 퀘스트의 카메라 모듈용 FPCB를 단독 공급하고 있습니다. 메타 퀘스트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게 되면 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7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XR 기기 시장의 확대와 함께 동사의 외형과 이익은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XR 기기가 업그레이드가 됨에 따라서 이 동사의 카메라 모듈용 FPCB 대수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셨을 때 XR 기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시장이 확대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점. 그리고 좀 이제 뉴프렉스의 주가를 살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12월 초에 주가가 좀 크게 급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해당 이슈들 중 하나인 이제 애플의
판매 이제 MR 헤드셋 판매가 좀 지연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는데 해당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프렉스는 이미 메타퀘스트에 납품을 하고 있고 고객사인 스마트폰에 삼성전자가 주고 있기 때문에 애플향으로는 공급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이미 확정된 바는 전혀 없다라는 점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프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